안녕하세요, 루쿠플러스입니다. 오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세일 정보가 있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몇몇 가지 세일 정보가 있는데 네타포르테 세일부터 시작해서 아소스 앤드클로딩, 다이슨 청소기 세일 드디어 나왔습니다. 루랄라에서 판도라 참 세일하고 있고 랄프로렌 40% 세일되는 가운데 추가 20% 세일, 그리고 타미힐피거도 40% 세일되는 가운데 추가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트북이라든지 애플 관련된 기프트카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할인 코드도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해볼 사이트는 네타포르테부터 세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해가지고 30% 세일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세일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으로 설정을 맞춰놔서 독일 배대지나 영국 배대지로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설정을 한국으로 변경을 하시면 한화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 13,000여 개 제품들을 많은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현재는 세일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타포르테 전해드리지 않은 소식이어서 전달해 드리는 거고, 이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모든 명품 사이트들 현재 계속 세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영상 참고하셔 가지고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은 세일 제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247입니다. 247도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시작해서 20% 세일하고 있습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247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꼭 구입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사이트 전체 세일이고, 사이트 전체 세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들 세일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크네 스튜디오, 발렌시아가, 버버리, 보테가 베네타, 오프화이트, 프라다, 토즈, 탐브라운 등등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는 사이트니까 꼭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정을 독일로 했는데, 독일 설정으로 하셔가지고 한국 설정과 비교해서 더 저렴한 곳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일 설정했을 때는 반드시 독일 배대지를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캐나다 울스카프 판매하고 있는데 20% 세일 받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247에서 세일 정보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소스입니다. 계속해서 세일 진행되고 있고 꼭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되는 사이트입니다. 나이키 제품도 어디서 구입하셔야 되냐고 문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소스에 들어가서 지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엊그저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고 25% 사이트 전체 세일한다는 거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제품을 비롯해서 아디다스라든지 나이키 에어맥스 신발이라든지 바버자켓, 첼시부츠 등등 여러가지 제품 아소스에서 현재 25%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엔드클로딩. 엔드클로딩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않겠지만,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로 20% 세일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20% 할인 적용되기 때문에 할인 코드 따로 필요 없이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 엔드클로딩이나 아소스, 247 등등 직구하는 방법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모든 사이트들 전부 다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많은 세일하고 있는데 V8 앱솔루트 250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올려드린 V8 관부가세로 떨어졌던 그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모터헤드 제품이라 헤드가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두 개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가장 많이 구입을 하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200불이나 세일하고 있는 250불에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75불 청소 툴도 따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딜이고, 하지만 2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관부가세 낼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관부가세 내셔야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계산해 보면 250불 곱하기 1.18 하면 관부가세가 되니까 290불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고, 배대지 비용 3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325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325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38만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이슨 V8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V10 제품, 워터헤드 제품은 30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앱솔루트처럼 헤드가 두 개 필요 없으신 분들은 V10으로 구입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300불에 판매하고 있고, V10 앱솔루트 제품 같은 경우는 4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동일한 요 모델 앱솔루트 모델 구입을 해서 현재 받아서 이제 받아봤고 리뷰 작성해서 나중에 추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루랄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도라 참입니다. 현재 모든 제품 65%의 세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50% 세일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블랙프라이데이라서 그런지 세일 최대치인 65% 세일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참, 링, 귀걸이 등등 여러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루랄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보시면은 가격이 처음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입부터 하셔야지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제 초대 링크 드릴 테니까 그 초대 링크 통해서 가입하시면 저에게 일정의 적립금도 적립이 됩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판도라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으로 보내서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라이프롤 앤 폴로입니다. 현재 40% 세일하고 있고 어저께는 스웨터류 10% 세일했는데 오늘은 정말 많은 세일이 나왔습니다. 40% 125불 이상 구입하시면 40% 세일 받으실 수 있고 세일 40% 되는 가운데 아웃웨어, 자켓이나 액세서리는 추가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일되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남성 제품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소트를 변경을 해보시면 베스트셀러 부분을 변경을 해보시면 많은 제품 찾아보실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 전부 다 40% 세일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 보시면 이런 자켓, 파카 같은 경우도 40% 세일되는 가운데 추가 20% 세일됩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40% 플러스 20% 세일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아이들 자켓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87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87불에 곱하기 .6 하면 40% 세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곱하기 .8 하면 41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켓을 41불 검색해보면 5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자켓류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들어가서 바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사이즈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제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서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타미 힐피거입니다. 많은 세일에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는데 더 많은 세일이 나왔습니다. 추가 40% 세일되고 있고 거기서 150불 이상 구입하시면 또 20% 세일됩니다. 그리고 미국 내 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40% 플러스 20% 세일돼서 굉장히 저렴하게 많은 제품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됩니다.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셔야지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락포트입니다. 락포트 현재 정상가 제품은 40% 세일하고 있고 그리고 아울렛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50%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친구 추천받는 코드도 있습니다. 그거 이용하시면 15불도 추가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 세일되는 제품도 추가 15불까지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로 락포트 많은 세일에도 원래 40% 정도까지만 세일하는데 굉장히 많은 세일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대행지 이용하셔가지고 구입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언더아머 제품들입니다.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고 최대 50% 세일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언더아머 제품 들어가서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아디다스 제품도 최대 40% 세일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아마존 비교적 구입이 쉽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애플워치 5세대 제품입니다. 현재 5% 정도 세일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는데 요게 350불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까 사이트 자주 들어가서 클릭해보신 다음에 350불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5세대 제품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세일 잘 하지 않는데 아마존에서 현재 조금씩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애플워치 4세대 제품이나 3세대 제품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현재 3세대 제품은 많이 팔려나가서 재고가 없는데 아마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들은 이베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향수들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고 최대 80%까지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고 향수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향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아니라 60ml가 넘어가면 무조건 관부가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용량 100ml짜리 이런 거 구입하지 마시고 60ml 안쪽으로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이 한국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 이베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테크 제품들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카메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4도 보이고, 엑스박스도 보이고, 모니터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VR, 아이폰, 보스 QC35 헤드폰 많이 찾으셨는데, 여기 230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 이거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핸드폰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게임 제품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여기 참고하시면, 많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애플 아이패드 7세대 제품입니다. 현재 250불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카드나 국민카드 놓치신 분들은 안타깝게 됐지만, 그래도 250불이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고 현재 기프트카드 주는 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구입하시는 경우에 50불 기프트카드 받으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애플 워치를 구입하시는 경우에 25불 기프트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플 워치 3세대 제품도 보이고 애플 워치 나이키 에디션도 보이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에어팟 제품 현재 25불 추가로 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100불씩 기프트카드를 제공하고 있고 컴퓨터를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200불 기프트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프트카드 받으셔가지고 다른 제품 여기서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할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제품들을 구입하셔도 전부 다 기프트카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계들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50%까지 세일하고 있고 많은 시계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인웨스트, 타미 힐피거, 시티즌, DKNI 등등 패션 시계 위주로 모여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 마샬 스탠모어 2 스피커입니다. 현재 199불 다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셨던 요 제품 구입하시려면 지금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소니 헤드폰 MDR-XB950B1이라는 제품입니다. 요 제품 현재 셀러 리퍼 제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렴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러 리퍼 제품이 원래 가격 200불짜리 제품인데 77%나 세일된 45불에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엑스트라 15%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은 추가 15% 세일도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제품 30불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무선 헤드폰을 30불대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파워비치 프로 제품입니다. 셀러 리퍼 제품이기 때문에 기스라든지 이런 거 감안하시고 구입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44%나 세일된 140불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5% 세일되기 때문에 요 제품 대략 120불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이베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두 개의 제품 그런 제품들처럼 전부 다 장바구니에 담으면 15% 추가 세일되는 제품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삼성 사운드바라든지 레노버 제품도 보이고 텔레비전 아까 보여드렸던 헤드폰이죠. 헤드폰도 다른 종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플워치 3세대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179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15%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